아현동에 아파트가 한참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이 교회 이렇게 5층에 올라오면 항상 남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남산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산타워 이제 중간쯤부터 가려져서 그 위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 올라가면 안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멋지되었든 금방금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지만, 또 막상 시작을 하니까 금방 올라가네요. 그런데 아파트 공사를 지켜보면요. 처음에 이제 바닥에 기초공사를 합니다. 근데 이 기초공사가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콘크리트 쫙 깔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땅을 엄청나게 깊이 파내려 갑니다. 그리고 큰 기둥들을 예, 그 안에 세웁니다. 왜 이렇게 튼튼하게 기초를 놓을까요? 예, 기초가 튼튼해야 아파트가 그만큼 튼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못한다면 지진이나 바람에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랄 때에도 이 유아기 시절이 참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시절이 없겠지만, 어릴 적에 부모님께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라느냐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참 똑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보고 좋다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뭐이 아이가 뭐 EQ, IQ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그냥 예, 지금 뭐 사고만 안 나게 잘 자라주면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이들은 감정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또 감정만큼이나 중요한 건 예, 육신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어떻게 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느냐. 그것이 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건강에 또 좌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어릴 적이 중요하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믿음의 기초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삼육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과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가 왜 이단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뭐 자세하게 뭐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거니까요.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하진 못했지만 간단하게 왜 이단인지 답변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제그 대학에 다니는 이제 신실한 제7일 안식교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제가 했던 글에 다 답변을 달면서 제7일 안식교는 이단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장로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그 주장에 대해서 저도 뭐 한절 한절 뭐다 이렇게 답변을 쓰고 싶었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이미 논문이 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다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처럼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봐도, 아니, 만나서 뭐라고 설명을 해봐야 그들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잘 닦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가 잘 닦았다면 그 위에 신앙이 바르게 자라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가, 잘 닦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 자동차 회사에서 4천만 원이 넘는 신형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 봐요. 4천만 원 넘는 거면 아주 비싼 차죠. 근데 이 비싼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물이 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도 예,
이렇게 SUV라고 이렇게 큰 차 중에는 비싼, 제일 비싼 차 중에 하나인데, 아, 차에서 물이 샙니다. 야, 이거 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두 차량이 아니라요, 수천 대의 차량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그 차량과 비슷한 연도에 나오는 새로운 차량들의 모두가 비가 샌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요,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 조립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겉으로는 수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실리콘으로 발라졌지만,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속에서부터 물이 샜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1년, 2년 지나다 보면 예, 부식이 되고 녹이 슬어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를 다시 조립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그렇게는 못 해주겠죠. 한두 대가 아니니까 못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그 위에 아무리 무엇이 있고 화려한 우리의 신앙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금방 문제가 생겨서 녹이 슬고 다 부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잘못된 그 믿음을 다 바로 고쳐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될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어서 많이 경험 있으시죠? 네, 두 분 계시네요, 두 분. 네. 첫 단추를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가다 급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보고 하니까요, 막 합니다. 나중에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처음부터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다시 매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기초부터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요, 단순하게 성경 공부 좀 같이 합시다, 뭐 해주세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쓰면서요, 긴급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13절의 말씀까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당대에 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시대가 없다라고 말하고요, 또 음란하고 악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음란하고 악한 일을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성도들이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후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말씀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는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자신이 지금 말하는 이것을 성도들이 꼭 지켜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김 목사 바라보고 있죠. 뭘 보겠어요, 그렇죠? 아, 저를 바라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는요,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다음 달에 탈 적금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예,
저기 아현동 아파트 다 지어지기만 바라보고 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쓰는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거룩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표현을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죄 없으신, 점도 없고 흠이 없으신, 한마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점이 없고 흠이 없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대답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에 점이 참 많습니다. 예, 몇 개인지 맞추실 분 계신가요? 예, 모르실 거예요. 너무 많아요. 특이한 것은 어떤 날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최하 10개는 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빼려고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하나당 얼마씩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요. 너무 많아가지고 비싸서 못하고 있습니다. 돈 달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점 빼야 되는데 돈 없다고 하더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포기했습니다. 이마에는 호미에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다니만 할 때 같아요. 걸어가다가 넘어졌는데 거기 호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꿰맸습니다. 또 놀이기구를 타다가 손을 놓쳐가지고 벽에 이마를 꽁 찍어서 여기도 이렇게 꿰맸습니다. 문제는 저는 큰일 났습니다. 점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는 큰일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으로 우리는 꾸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파운데이션 좀 바르면 표가 안 나요.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점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세상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제사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의 제물은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앉아 계십니까? 오늘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좀 점이 있었다면, 오늘 좀 내 모습이 흠이 좀 있었다면 우리가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멀고 저는 양을 데리고 와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점없이 흠이 없이 살아온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없이 흠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로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바울의 제자들 중에요 이 행위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든 우리가 은혜만 있으면 구원을 받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행위에 노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주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신앙의 성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할 때에 힘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권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전에 있던 교회인데요. 권사님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십니까? 가족도 있고 애도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이루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큼 시간이 비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왜요? 그 일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지혜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다듬지 않아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말하다 보면요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잘 알지도 못하면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새 가족들한테 이건 이렇지 저는 옆에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저도요 아이들한테 애들이 물어보면 모르면 좀 모른다고 대답해요. 그리고 알아와가지고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나 위험해요.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은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 또 저쪽 가서 저 사람이 말하면 또 그런가. 아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글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성경을 해석할 때 우유부단한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혹은 믿음이 연약하여 연약한 믿음대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왜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해져 가는 겁니까?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해석도 옳은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미혹들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들은요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잽니다. 뭐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리고 키가 조금이라도 작으면 걱정을 합니다. 그 뭐 갓난아기 1-2cm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되게 걱정을 해요. 그리고 조금 크면요 엄청 좋아합니다. 내 아이 크네. 커봐야 알죠.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집 큰아이가 하도 머리가 크다고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대갈 왕자였는데요.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그 보건소 가서 머리를 재보니까요 평균 미달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았는데요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아들은 머리가 큰 게 아니야, 커 보이는 거야. 그런데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학생이 공부가 싫다고 6학년이 되었는데요 1학년 예, 바른 생활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6년을 다녀도 초신자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신앙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보면요 다 예수님 같아요. 좀 얼굴 큰 예수님, 작은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예수님의 그 의로움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없이는 바른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게 뭔가요? 물론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교회를 건축할 때도요 이제 여러 업체의 설계도를 받아서 이게 참 마음에 든다고 결정을 하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이죠. 만약에 설계도가 없이 우유부단하게 막 그냥 이리저리 막 지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큰일 나겠죠. 무너집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이 바르게 자라는 데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이 만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이단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요 정말 말씀 사경이 하면은 그저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앉을 자리가 없으면은 밖에 서가지고 유리창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기억이 나요. 오산장로교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요 말씀 사경이 하면은 이게 가득해가지고 막 서 있을 곳이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단이 많은 이유는 성도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잘 닦였다면 그 신앙이 바르게 자라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계십니까? 내 신앙이 정말 내가 뭐 1년을 믿었다면, 10년을 믿었다면, 20년을 믿었다면 내 신앙이 그만큼 자라고 있는가? 내가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만 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은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마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를 힘쓰는, 또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시는, 사모하시는 아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